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순천에 출마한 일부 후보들이 관권 선거 정황이 있다며 최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관규 시장이 의혹을 제기한 후보들을 겨냥했는데 또 다른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관권 선거 의혹에 대해 기자회견을 자청한 노관규 순천시장. 현직 통장 등이 불법 선거운동을 한 정황이 있다며 소병철, 손은모 후보 측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자 불리한 선거판을 뒤집기 위한 행태라며 두 후보를 맹비난했습니다. 친정 관권 선거 운운하는 행위는 비열하다고 비난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이번 사건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노 시장은 기자회견 이후 자신의 SNS에 불만을 거듭 드러냈습니다. 4년 동안 국회의원을 하고도 지지율이 20% 안팎이라며 소병철 의원을 겨냥했고 손은모 후보에 대해선 여러 정당을 전전하고 선거 때마다 출마해도 지지율이 15% 안팎이라며 평가절하했습니다. 반면 신성식 후보에 대해서는 새 시대, 새 인물, 새 바람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혜성처럼 나타났다고 표현했습니다. 노 시장은 또 신성식 후보가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도 밝혔지만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신 후보의 지지율이 다른 후보들과 오차 범위 내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역시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충분합니다. 소병철 의원은 또 다른 관건 선거라며 노 시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허위사실 공표 및 부정선거 운동죄,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 위반 관건 선거에 대한 고발장을. 한편 고흥포성 장흥 강진 선거구에서는 문금주 후보의 학력을 두고 문 후보와 김승남 의원의 공방이 더욱 거세지면서 경찰 고발까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민주당이 검찰개혁 대표 인재로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영입했습니다. 민주당 인재위원회는 오늘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인재 영입식을 열고 정 교수를 27호 인재로 발표했습니다. 광양 출신의 정 교수는 전두환 처벌과 5.18 특별법 제정에 기여했고 헌정사상 최초로 검찰총장 징계를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 교수는 전남 동부권 선거구 획정이 이뤄진 이후 당과 상의해 출마 지역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가 40만 원 인상됐습니다. 순천시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지난 22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액을 기존 월 110만 원에서 40만 원 인상된 월 150만 원으로 최종 의결했습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의정활동비가 큰 폭으로 인상된 만큼 시의원들의 활동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의정보고서를 2년마다 한 차례 이상 발간할 것을 순천시 의회에 권고했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무 에이즈로 불리는 재선충병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당국이 이미 감염됐거나 감염이 우려되는 소나무에 대한 긴급 방제에 나서면서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저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시 소라면의 한 야산입니다. 산속 울창한 소나무들이 누렇게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소나무 에이즈로 알려진 재선충병에 감염된 겁니다. 재선충은 솔수염 하늘소에 기생하다 소나무의 조직 속으로 옮겨 들어가 나무를 고사시키는 치명적인 산림병의 충입니다. 현재 소나무 재선충병은 도내 12개 시군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특히 전남 지역 감염 또는 감염이 의심되는 소나무 전체 6만 5천여 그루 가운데 여수 3만 5천여 그루, 순천 1만 5천여 그루, 광양 7천여 그루에 이르는 등 동북권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의 확산은 기후변화가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이상고온 등의 영향으로 매개충 유충량이 급증하고 활동 영역도 넓어진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그 매개충 번식률이 좀 높아집니다. 지금 다른 병해충도 지금 작년에 굉장히 많았는데 거기에 아울러서 올해 이제 솔샘 하늘소도 좀 늘어난 걸로 파악되고요. 전남도는 피해 정도별 맞춤형 방제를 위해 확산 저지선을 구축한 상황입니다. 시군 간 GPS와 QR코드를 활용한 스마트 방제와 함께 헬기와 드론 등을 동원한 신속한 압축 방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관내 1,400여 헥타르 면적의 산림에 대한 예방나무 주사도 접종하고 있습니다. 시군별로 연접한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각 시군에서 어디까지 방제를 하고 나무 주사 이렇게 띠를 둘러서 나무 주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현재 전남 북부권인 장성과 나주 등 지역으로까지 점차 확산하는 추세입니다. 다음 달 말이 되면 확산 속도도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의 추가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전남 산림당국의 방제 활동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료계 집단 행동과 관련해 보건의료재난경보단계가 최고단계인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전라남도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의사 집단행동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도지사를 본부장, 행정부지사를 차장으로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총괄 대책반과 응급의료 지원반 등 6개 부서 8개 반으로 구성되며 의사 집단 행동 위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됩니다. 여수 상공회의소 제25대 의원 선출을 위한 투표가 오늘 진행됐습니다. 여수 상위 회원사들은 오늘 상위 1층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일반 의원 후보 46명과 특별 의원 후보 7명에 대한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선출 인원은 일반 의원 38명, 특별 의원 5명으로 투표 결과는 내일 공식 발표될 예정입니다. 재난이 일상화되고 불확실성도 커짐에 따라 재난방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국지화되는 자연재해와 이에 대응하는 지역방송의 역할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발생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호우 속 제방뚝이 무너지면서 불과 2분 만에 지하차도에 물이 차고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가장 먼저 사고 상황을 알린 곳도 끝까지 원인 파악과 재발 방지책 마련에 나선 곳도 지역방송입니다. 사건 발생 반년 가까이 지났지만 여전히 책임자들의 처벌 없이 진상은 밝혀지지 않은 채 남아있습니다. 자연재해와 재난은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와 맞닿아 있지만 그 대응과 예방은 지역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는 지역방송의 기능과 역할이 더 강조돼야 되고 또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방송에 대한 어떤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역방송협의회와 한국지역언론학회의 주관으로 자연재해와 지역방송의 역할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편중된 지원과 과도한 규제로 지역의 재난방송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일률적인 그런 과태료 처분으로 인해서 좀 규모가 작은 영세한 지역방송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이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송평가와 과징금 등 채찍으로만 이루어진 지역 재난방송 관련 법 개정도 필요합니다. 지역방송에 재난방송 기능을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국회는 그런 입법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일상적인 불편함을 넘어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는 자연재난. 재난에 대응하는 지역방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에 걸맞는 지원체계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외교관을 꿈꾸는 전남 학생들을 위한 1박 2일 역량 강화 캠프가 전남도교육청 국제교육원에서 열렸습니다. 전남미래교육재단은 어제부터 1박 2일간 전남 학생 외교단에 소속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외교관의 자세와 전남을 세계에 알리는 방법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전남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전남 학생 외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 강진 청자축제가 열흘간의 일정으로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축제장에서 쓴 금액의 절반을 돌려받는 반값 관광까지 더해져 지난해보다 더 많은 이들이 찾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둘, 셋, 안겨주세요. 2024 강진 청자축제가 개장식을 시작으로 성대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고려청자가 성행했던 시기에 의상을 차려입은 사람들과 2m가 넘는 높이의 인형이 어우러진 퍼레이드가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정읍에서 여기 한번 동네를 왔다가 강진축이 청자축제 한지는 몰랐어요. 근데 팻말을 보고 왔는데 처음으로 이 청자를 본 상태에서 좀 새로워요. 올해 청자축제는 강진에 올래 청자랑 놀래를 주제로 봄마중 음악회와 청자 달빛 야간 공연, 고려 청자 반값 특별 경매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마련됐습니다. 특히 청자 축제 기간부터 진행되는 반값 관광은 지역에서 소비한 금액의 절반을 최대 2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가족에 한해서 반값 가족여행을 같이 하기 때문에 청자를 산다든가 여기서 먹고 여러 가지 물건을 살 때 50%까지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먹고 즐기시고. 행사장 곳곳에는 빙어 잡기와 도자기 만들기, 치즈 만들기 등 가족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마련됐습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겨울로 축제 시기를 옮긴 뒤 강진군 인구의 3배에 달하는 10만 6천여 명의 방문객 수를 기록했던 강진청자축제. 올해도 겨울 끝자락에 찾아온 제52회 강진청자축제는 다음 달 3일까지 강진 고려청자 요지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